필요한 사람에게 구매 기회를 양보하는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자발적 근무하기 운동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도 고통 분담에서 외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국회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비 절반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 3개월간 3, 4, 5월분 세비 절반을 이렇게 쓰고자고 여야 의원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야 의원들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